자, 몇 번? 5번. 자, 등록면허세는 항상 전체 문제가 한 문제 나와. 설명으로 틀린 것. 1. 납세지 물어보죠? 그러니까 소재지. 옆에 적어. 소재지 물어볼 때 누가 걷어가? 도구세. 소재지. 도구에서 걷어가는 거야. 도구에서. 단, 세종은 자치시에서 걷어가는 거고, 세종은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나왔다. 2번. 신고하지 않았다. 불이익을 안 주죠? 그 납부할 때 전까지 납부했잖아.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게 생략됐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답은 2번이네. 자, 그 다음 3번은 공무원이 하는 거지? 지번에 오기. 공무원들이 하잖아. 뭐, 계량단위 변경, 주민등록 변경, 지번에 오기, 바르게 고치는 경정등기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야 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 배우자가 공무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배우자가? 뭐? 그쵸? 뭐? 공무원? 요즘은 공무원이 제일 좋아. 잘릴 일이 없잖아. 뇌물만 안 먹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공무원. 디제 좋아. 우리 옆집 아들이 구급 공무원 붙어서 집안에 경사 났잖아. 철밥통이야. 뇌물만 안 먹으면 복지 혜택이 잘돼 있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 자, 4번. 또 나왔다. 또 나왔네. 채권 금액이 없다. 없을 때 뒤에 지문은 뭐가 나오면 맞나? 목적, 목적. 목적, 목적이 되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은행업은 이거 도시영업종이야. 은행업은 도시에 꼭 필요한 도시영업종은 중과 제외업종이다. 그럼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도 대도시에서 법인 등기할 때는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세한다? 3배로 중과세한다. 그러나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 도시영업종은 중과를 안 합니다. 은행업. 자, 그래도 은행업은 중과를 안 하죠? 2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추가 없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한다?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반 업종은 옆에 적어야지 몇 배? 표준 세율에 3배로 중과해요. 도시영업종 엔드 2년 이내 업종 변경이 없다는 거야. 은행업으로 계속 한다는 거지? 여기 배우자가 은행원 있어요? 제 첫사랑이 은행 다녀서 아직도 다녀. 어? 아, 그거는 진짜 사랑은 은행 다니는 여자랑 했어. 거기 닥청 여자는 닭 먹다가 다섯 번에 손도 안 잡아보고 헤어졌어. 그건 첫사랑이라고 볼수 없어. 스트레스 준 여자야, 닭장 여자는. 그래서 내가 닭 먹는 거를 제일 싫어해. 진짜 첫사랑은 은행 다니는 여성이었어. 너무 나이 차이가 많아서 내가 헤어지자 그랬어. 까플링도 다 했었어. 헤어지자. 나이 차이가 너무나. 그때 16 차이나가 나더라고. 지금은 할것 같아. 16 차이 나니까 집구석이 삼강 오륜이 물구나무 설것 같아. 내 동생 와. 미. 왜 그렇게 웃기는 거야? 위로라니지. 비트로지. 깜짝 놀래. 할머니랑 하게 됐어, 지금? 자, 그럼. 상상력도 풍부해서 좋아.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 부과되지 않는다. 자, 다음 6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전체 문제네, 역시. 6번. 설명으로 틀린 거다. 자, 1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의 포인트가 뭐다? 같은 등록, and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자, 부동산이 지자체에 걸쳐 있어요? 걸쳐 있다. 세종에도 걸쳐 있고, 대전에도 걸쳐 있다.
그럼 세종관할 등기소가 있고 대전관할 등기소가 있죠. 여기에 같은 등록 무슨 등기가 들어간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는 거네요. 아, 1번. 그러니까 같은 등록 둘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둘 이상 등록면허세를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간다 가정하면 저당권 하나잖아 같은 등록.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뭐다 양쪽으로 가면 불편하지. 같은 등록이라면 한 곳으로 가라. 그럼 이 여기는 등기소관하는 법원이네. 그럼 상급관청이 정해줘. 어디로 가라. 세종으로 가라. 그럼 세종 등기소관할 소재지가 납세제라고요. 그래서 한 곳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등록관청 소재지. 각각 소재지하면 큰일 나. 각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또는 부동산 소재지하면 안 돼요. 등록관청을 상급관청이 정해준다. 한 곳으로 가라 이 얘기예요. 자, 또 나왔다. 금융업. 또 나왔죠? 금융업도 도시영업종이에요. 금융업도 도시영업종이잖아. 그러면 대도시잖아. 대도시에서 금융업은 도시영업종이 아니죠? 100분의 300이 3배잖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중과한다 안한다 안한다 한다 틀렸네. 금융업은 도시영업종이니까 그래서 2년 동안은 금융업으로 계속해야 돼요. 3배. 도시영업종은 한다 안한다 하지 아니한다. 중과세 안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무덤도 조심해야지. 무덤 묘지야.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2%로 과세해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 과세를 안 한다. 그럼 등록면허세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맞지? 그러나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부과한다. 2%로. 2%를 6글자로 뭐라 그래요? 2%를 6글자로. 중과기준세율.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로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나왔다. 4번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누구에게 납세물을 진다? 명의자.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하죠. 공부 앤드 명의자. 이 명의자를 뭐라 그래요? 등기권리자. 명의자를 등기권리자. 이 등기권리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외관상 권리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명의자를 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는 실질주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외관상 권리자를 말한다. 사실상 권리자면 틀려요. 자, 그 다음 4번은 포인트가 뭐다.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명의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5번은 역시 뭐다? 50%는 표준세율만. 중과세율, 모든 세율 하면 안 돼요. 표준세율 50%. 무슨 등기에 한해서? 부동산 등기만. 차량 이런 거는 안 깎아줘. 부동산 등기는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자, 그 다음 7번으로 들어가네. 자, 역시 전체 문제입니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나왔던 게 계속 중복돼요. 무덤. 등록면허세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2번 또 나왔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거 6개. 국수공판장 검증인데 포인트가 뭐다? 자산재평가로. 가액이 달라졌지? 달라지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뭐를 쓴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재평가 전 틀렸네. 달라지면 뒤에 지문은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자, 그 다음 또 나왔다. 3번. 부동산 등기는 탄력세율이죠.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무슨 세율만? 표준세율.
그리고 3번, 4번 부동산 납세지는 소재지다. 그러나 불분명할 때는 상급관청이 정해준 보다 등록관청 소재지다. 불분명할 때는. 그 다음 나왔다 5번 지방세가 밑줄 그어 체납됐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압류가 들어가죠. 그러나 압류나 해제는 자기들과 관련이 있잖아. 지자체와 관련이 있으므로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포인트가 뭐라고? 지방세 체납 압류 해제는 자기들이 하는 거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그 다음 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자, 1번 또 나왔다. 일반 과세가 취득한 후 중과 물건이 됐죠? 그럼 추징사유잖아. 며칠? 60일. 이럴 때는 60일 써요. 취득세와 동일하다. 60일 이내에 어떻게 한다?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미 납부한 것을 공제할 때는 가산세를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1번은 취득세와 동일해요. 추징사유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60일이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전까지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뭐다? 취득세든 60일. 자관 둘 다 맞는 거예요.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동일하다. 추징사유. 자,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등기하려는 경우 이거 취득세를 물어보지? 30일을 쓰면 안 되나? 등기하려는 경우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납부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2번은 취득세 문제라고요. 포인트가 뭐다? 등기하려는 경우는 원래 60일이잖아. 60일 전에 미리 등기하는 거지?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 30일 틀렸어요. 등기하려는 경우는 등기등록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 자, 3번 나왔네요. 검증.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검증은 항상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 틀렸네.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국수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 시가표준액 틀렸네. 자, 그 다음 4번은 나왔다. 가압류 가져가 경매지? 천분의 둘은 뭐의 천분의 둘이다? 채권금액. 가져가 경매 가압류 채권금액의 천분의 둘. 왜 틀렸어? 부동산가액의 천분의 둘 틀렸네. 그러니까 천분의 둘 앞에는 항상 조심해야 돼. 과세표준 가져가 경매 부동산가액을 뭘로 고쳐라? 채권금액으로. 자, 그 다음 5번은 등록면허세 문제네. 자, 또 나왔네.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다 하지 않았는데 전까지 납부했죠? 신고기한이 있을 때는 60일이잖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준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끝까지 적어. 그 뒤에는 또 뭐가 나와? 그래서 신고, 불, 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거 물어봤잖아. 그럼 뒤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랬어. 5번밖에 없네. 옳은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끝.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재산세. 참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합격하면 상장 줘야 돼. 재산세. 저는 집에 안 가고 계속 세법만 하고 싶네. 밤새. 제 욕심이에요.
자,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 세 문제. 자, 오늘 재산세까지 마칠 거예요. 자, 1번 종합합산 어떤 땅이다? 투기목적. 합산하는 땅, 종합합산 투기목적이잖아. 그럼 1번 임야다. 지목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지목이 뭐냐, 그 다음 기준면적 여부, 기준면적을 따지냐 안 따지냐 여부, 그 다음 적정지역, 적정지역을 따지냐 안 따지냐, 이 세 개를 딱 파악해야 돼. 지목, 기준면적 여부, 지역 여부. 자, 일단은 맨 먼저 보는 거는 지목이 뭐야? 임야. 어디에 있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지역 안에 있죠?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보존 목적이니까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세율을 물어보면 몇 프로? 임야잖아. 세율을 물어보면 007. 농지도 007, 목장용지도 007, 분리로 결정되면 임도 말 안 들면 총 맞아 죽어. 007이에요, 임야도. 자, 2번. 자, 2번은 지목이 뭐야? 공장군의 토지잖아. 공장이잖아, 공장. 그러니까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한다. 그 사용도 처분을 제한하니까 세금이 쌓아야지. 공장 땅이잖아. 그럼 어디로 간다? 분리. 분리. 공장이니까 세율이 몇 프로야? 0.2. 0이야. 공장 가자, 이거. 기억나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지금? 0이야. 공장 갈래, 이거 세율. 자, 그 다음 3번. 어떤 땅이다? 지목.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야. 근데 뭐야 이거?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 무허가잖아. 무허가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합산. 종합이야, 종합. 그 합산하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을 써?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을 써? 이건 비례 세율을 쓰잖아. 초과 세율도 알아야 돼. 누진 세율. 몇 단계로 돼 있어? 3단계. 종합합산. 최저 0.2에서 최대 0.5까지 3단계야. 근데 사업용 땅은 뭐라 그래요? 별도 합산도 초과누리지 0.2에서 최대 0.4. 이거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는 세율을 물어봐. 3단계는 똑같아. 종합은 최저 0.2에서 0.5. 별도는 최저 0.2에서 요거보다 낮지? 사업용이니까 요렇게. 이것도 딱 암기해 놔야지.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한글로 물어봐. 어렵게 나올 때는 이게 종합합산, 이게 별도합산이요. 뭐 찾아, 왜 찾아 거기? 여기 적어, 그냥 적어 놔. 이렇게 종합합산은 왜 합산해? 법에 누진세율이니까 세율이 높해. 왜 별도합산해? 누진세율이니까 법에. 이거 어떻게 외워? 숫자 비율이 종이오. 종이오. 그 종이오. 그래서 종이오. 종치는 종이오. 세 번 치고 집에 들어가. 이 사람의 종치는 사람의 직업은 누구야? 별리사. 종이오 별리사. 숫자 배열이. 집에 배우자 들어올 때, 늦게 들어올 때 발자국 소리 딱 들으면 느낌이 와 하나. 와? 그게 여러분들은 정상이야. 느낌이 와. 딱 와, 그지? 안 오면 그건 인생 다 산 거야. 느낌이 안 오는 부부들은 뭐다? 항상 안 좋아. 밖에 나가도 일이 안 돼. 모든 거는 느낌이 중요한 거야, 느낌이. 근데 좀 연식이 지나봐. 느낌이 안 와.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뭐야? 임야. 자, 원래 시골의 임야는 종합합산이야. 근데 산림보호 목적 어떤 임야야? 공원, 자연, 환경지구. 환경보호 목적이지 분리다. 근데 이해랑 주의할 게 뭐다? 임야인데 환경보호 목적이야. 그러나 어디에 있는 임야?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이거는 보존나는 거니까 세금이 비과세야. 그래서
자연 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자연, 이거는 환경이야 환경 보호 목적이니까 분리과세. 그러나 보존지구라고 나오면 뭐다? 비과세예요. 비과세. 보존지구와 환경지구 구분해야 된다고요. 이번 시험에 보존지구는 비읍이잖아. 보존 비읍이니까 비과세. 자, 그 다음 5번은 어떤 땅이야?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임야네. 그린벨트에 있지? 그린벨트에 있다면 무조건 분리야. 숫자가 나오면 이전부터. 알아들었나요? 종토세 시행 이전부터. 그럼 이후부터는 종합으로 가. 이전. 이전부터. 이후부터 하면 뭐다? 종합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네. 종합합산. 자, 그 다음 02번으로 들어갑니다. 02번. 자, 꼭대기. 하나는 뭐다? 종합합산. 두 번째는 별도합산. 세 번째는 분리. 포인트가 같은 것끼리. 그럼 전체를 알아야지? 기억. 뭐야? 지목 임야. 종종이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무조건 분리. 숫자가 나오면 이전부터. 이전부터. 알아들었나요? 종토세 시행 이전부터. 자, 니은. 니은은 뭐야 이거? 임야잖아. 임야인데 어떤 임야야?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걸로 봐.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사업을 도와주잖아. 골프장 옆에서. 그러니까 회원제 골프장이든 아니든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사업을 도와주는 걸로 봐. 이런 임야가 있어야 바람막이가 되잖아. 그래서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래서 원형하면 원별. 알아들었나요? 원별. 별도 합산이에요. 원령이 보존되는 임야는 원별. 별도 합산이라고요. 자, 그 다음 디귿. 디귿 뭐다? 염전. 염전은 소금 생산이지. 염전과 같이 가는 게 뭐야? 터미널. 물류터미널, 화물터미널은 소금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려면 터미널을 이용해야지. 세금이 싸다 분리. 집에 가면 염전 이거 해놨어? 소금통에? 소금통에 분리라고 적어놨을 거 아니야. 염전 소금통에. 이거 세율은 몇 프로야? 이것도 0.2. 0이야 염전 가자. 0이야 터미널 가자. 0.2%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비 오는 날 세종 터미널 안에 화장을 짙게 고치는 여자의 이름이 뭐다? 영희. 영희는 왜 화장을 짙게 고친다? 분바르고 멀리 떠나려고 분리. 그래서 여자가 화장을 짙게 고칠 때는 딱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여자가 딱 머리를 잘라왔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주 괜찮네 이렇게 멘트를 던져야 되죠. 그죠? 남자가 머리 깎고 오면 꼭 고슴도치까지 잘랐더라도 괜찮네 이렇게. 아니, 사랑은 표현이라고요. 알아들었어요? 말을 해야 돼. 말을.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럼 맞지. 사랑은 말. 안 이쁘더라도 이쁘다 하루에 10번 이상 해줘야 돼. 10번 이상 해줘야 돼. 이쁘다고. 여자도 마찬가지야. 남자 앞에 당신 괜찮다고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해야 밖에 가서도 일을 잘하지? 그러나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부부들은 어떻게? 닭 보듯 해. 자, 그 다음 염전 끝났지? 옆에 터미널 적어요. 염전과 터미널은 짝이다. 자, 가장 잘하는 거 나왔다. 리을. 어떤 땅이야? 자동차 운전학원용 땅. 사업하는 땅이죠? 이 땅은 사업하잖아. 건물은 없지만 운전학원용 토지는 땅 위에 자동차들이 사업하는 거야.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운전학원 별도 합산. 그럼 같은 것끼리 찾아라. 별도 별도가 같네. 근데 분리 분리는 없잖아. 기역과 디귿은 없잖아.
이상하다. 기억과 디귿이 왜 없을까? 없으니까 없는 거지? 뭐 별도가 있으니까. 그 중개사에서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딱 수업 듣다 보니까 잘 안 돼. 왜? 모든 게 처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옆에 보니까 다 잘하는 것 같아. 얼굴 아니야. 깨고 보면 도킹개킹이야.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뭐다. 차분히 가면 붙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예민하면 울그락불그락 거려요. 여든남이든. 그건 공부 안 되는 거야. 그래서는. 차분히 열심히 하면 된다. 자, 3번. 자, 납세 의무. 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나왔다. 1번 포인트가 뭐다? 귀속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누구에게 고지서를 나눈다? 사용자. 귀속 불분명이 뭐야? 재산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또는 재산의 소유자가 가출해 행방불명. 그럴 때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누구에게 날아간다? 사용자. 자, 그 다음 3번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주택이야, 주택. 주택이에요. 자, 여기 봐. 주택. 3억짜리 하나 있다. 이게 공시가격이요. 5억짜리 하나 있다. 그럼 주택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계산해. 각각. 알아들었나요? 물세니까. 합산나는 거는 여러 개 있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 종합, 합산, 별도 합산. 여러 개 물어볼 때. 나머지는 다 물세. 따로따로 계산해요. 상가도 따로따로. 알아들었어요?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럼 따로따로 계산해서 뭐가 나와? 세금 액수. 그래서 세금 액수가 나오면 전체 세금이 되겠지? 그럼 이 3억은 어떻게 계산했어? 3억은. 3억은 공시가격이잖아.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3억이 나온 거야, 공시가격. 이것도 5억 어떻게 계산한 거야?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그래서 3억 자체는 소유자가 다르든 개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나왔다고요. 합산해서 먼저 뭐를 계산한다? 산출세. 그래서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이게 이제 건물은 갑이고 땅은 누구 거다? 을. 소유자가 다르지?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다르더라도 합산해서 먼저 계산해? 그럼 100만 원을 안분한다. 나눌 때 기준은 세금이니까 무슨 비율?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이거 2번 지문 꼭 봐야 돼요. 자, 뭐가 먼저 나온다? 산출세. 앞에가 생략된 거지? 뭐가 생략된 거야, 이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했다. 앞에 생략. 그럼 소유자가 다르니까 안분해야죠? 뭐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비율로. 면적 비율 틀렸다. 여기서 정리해야 돼요. 부소.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안분. 그러나 뭐다? 세금 액수. 세금 액수나 가액을 나눌 때는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그래서 1번 지문. 2번 지문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세금을 나누는 거지? 무슨 비율로 나누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면적 비율 틀렸네. 그러나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면적 비율로 나눠요. 그래서 면적 비율과 시가표준액 비율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3번. 자, 고가 엔드, 연부, 엔드,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지? 소유권은 국가 거야. 그러나 무상으로 부여받았으므로 소유권은 국가 거지만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매수계약자. 매도. 한 글자 때문에 틀렸네. 매도계약자가 아니라 매수계약자.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만 국가, 연부, 무상. 그러면 유상이면 맞는 거야. 매도계약자로 바뀌어.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될 때만 매수계약자.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매도계약자로 바뀌어요.
자, 4번. 자, 4번은 공부상은 개인명의, 사실상은 종중이다.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고지서가 누구에게 날라와? 개인명의. 즉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무자예요. 종중은 신고하면 종중이야. 사실상 소유자. 안 했으니까 개인, 즉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무자로 본다. 자, 그 다음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무조건 누가 납세 무자다. 지분, 권자. 큰 자면 안 돼요. 1인 하면 안 돼요. 뒤에까지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본다? 없는 경우에도 최연장자가 아니라 무조건 지분 권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그래서 공유자가 들어가면 납세무자는 무조건 받아 지분 권자를. 자, 지분 표시가 없다. 무슨 뜻이에요? 지분 표시가 없다. 뭔 뜻이냐고. 분할 등기를 안 한 경우. 분할 등기를 안 한 경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04번. 자, 박스. 이런 박스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요즘 시험은. 자, 뭐를 물어본다? 납세무자가 아닌 것. 자, 박스 기억. 언제 잔금이 끝났다? 항상 기준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럼 6월 1일까지는 1년치 누구네? 매소자. 매수자. 6월 1일부터는 누가 낸다? 매도자. 요렇게. 그래서 5월 30일 날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했다. 둘 중 빠른 날이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으므로 취득일은 언제? 5월 30일. 그럼 6월 1일까지 들어가니까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매도인 틀렸네. 가운데가. 매수인. 매도인 틀렸잖아요. 매수인. 6월 2일부터는 누구야? 매도인. 만약에 6월 2일이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매수자 거니까 매수인. 틀렸네요. 자, 공유는 무조건 받아 지분권자 맞네.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지분 표시가 없다는 거지. 공유는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다? 지분 권자. 자, 신탁법은 누가 납세무자다?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지. 수탁자. 수탁자. 왜 수탁자예요? 실질 주인이 유탁자잖아. 왜 수탁자에게 납세 문제가 있어? 맡겨놓고, 위탁자가 맡겨놓고 이민 가버리잖아. 그럼 세금 걷기 힘들잖아. 딱 공부해보니까 신탁됐네. 바로 수탁자에게 날라가. 세금 징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맡긴 맞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 자, 그 다음 리을. 자, 어떤 땅이다?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 또 하나 적어 보류지.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구 땅이다? 사업시행자.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면 안 돼요. 사업시행자가 납세무자다. 그럼 아닌 것. 납세무자가 아닌 것. 기역, 디귿, 리을 다 틀렸잖아. 니음만 맞고, 니음만 먹고 다 틀린 거예요. 아닌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몇 번? 4번. 4번이에요, 4번.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끝나면은 7시부터 수업 들어가나요? 네. 7시부터. 6시 사진부터. 참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했어 안 했어? 딱 보니까 얌전히 공부만 저 한 사람 같아. 그리고 그래갖고 남편 잘 만나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공부하고 계시네요. 아니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이요.
난 참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저도 편안해지네요. 자, 지금부터는 어디로 들어간다? 659. 과세표준과 세율. 자, 여기 보세요. 포인트가 뭐다? 과세표준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면 큰일 나. 그래서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에다 반드시 8글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뭐만, 토, 건, 주택만, 부동산만 이거를 써요. 나머지는 안 쓴다. 선박한 공기는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60%. 토지건축물 주택에만 써요. 그럼 비율을 쓰면 뭐가 내려가는 거야?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토지건축물 주택 1번. 자,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몇 프로 곱한다? 60. 8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 다음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죠. 역시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70%. 자, 3번. 토지는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하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명되는 가액, 장부가액은 취득농면허세 지문이야.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니까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거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자, 4번. 주택이잖아. 주택은 뭐와 뭘로 주택이잖아. 뭐를 물어볼 때 세율.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세율이야. 그래서 재산세에서 주택은 별장과 이외의 주택으로만 구분한다. 별장만 몇 프로? 4%. 그래서 이외의 주택 세율을 남겨야 돼요. 세율은 초과누진이지? 0.1에서 0.4 몇 단계? 4단계. 그럼 고급주택은 어디에 들어가? 고급주택은 밑으로 내려와요. 별장만 4%.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반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세율. 세율은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초과 누진 세율 이렇게. 1%도 안 돼. 그죠? 낮은 초과 누진이에요.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초과 누진 세율. 0.1에서 0.4. 몇 단계다? 4단계.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이걸 물어봐. 별장만 4%. 나머지는 이렇게 가. 시험 물어볼 때는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무조건 틀려. 별장만. 이거 암기해야죠? 이거. 이거 주택이잖아. 주의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4단계 일명. 할렐루야. 교회 다녀, 안 다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더라도 학원만 나오네.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거야. 자, 이거. 주일, 사랑, 사랑하자, 4단계, 할렐루야, 별장 빼고, 별장 빼고, 4단계. 할렐루야는 주일을 사랑해야 사랑해야 할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저도 하나님 믿긴 믿어. 성당 다니는데, 교회도 다녀보고, 1년에 한두 번쯤 가요. 한두 번쯤 간다고요. 그러나, 이 종교는 갖는 게 좋아. 사이비 빼고 알아들었나요? 불교든 뭐든 절대 신천지 이런 데 가면 집에 안 와. 자, 그 다음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여기 보자. 드디어 나왔죠. 주택. 이거잖아. 주택. 자, 3억짜리 하나 5억짜리 하나 주택은 따로따로 계산해. 따로따로 물세니까 합산하면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와. 그래서 주택별로 맞는 거요. 따로따로 계산한다.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주택별로 따로따로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틀려. 그럼 암기해야지. 표준세율이 이거 몇 프로야?
표준세율 몇 프로? 0.1에서 0.4 4단계. 할렐루야니까 뭔지 몰라 이거. 주일 사랑 사랑 할렐루야 애들이 하는 거잖아. 줄여서 뭐라 그래? 아멘. 알아들었나요? 05번. 자, 6번까지 하자고 쉬자고요. 오늘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재산세를 마치고 가야 돼요. 알아들었죠? 자, 6번. 과세표준과 세율이다. 같이 물어보네. 1번. 지방자치단체는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상 50%는 표준세율 가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가감만 세율은 5년간 틀렸죠?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매년 내는 세금 불가피할 때만 막 쓰는 게 아니다. 불가피할 때만 써요. 그럴 때는 엔드 50% 엔드 해당 연도만 5년간 틀려 내년은 내년 가서 하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2번 나왔다. 다가구 드디어 나왔다. 다가구. 자, 다가구가 구호가 있어. 출입문이 별도로 돼 있죠. 그래서 분리된 부분을 몇 개로 본다?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자, 13층짜리 다가구야. 1층, 2층, 3층 이렇게 출입문이 다 별도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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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몇 개? 9개야. 그래서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을 몇 구의 주택으로 본다? 1구의 주택으로 본다. 9개로 본다는 거요. 그러면 이 땅도 부속 토지도 나눠야지. 부속 토지도 9분의 1로 안 분해야 돼. 그럼 부속 토지를 나눌 때 기준은 아까 적었잖아. 무슨 비율?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적 비율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면적 비율. 세금 액수를 나눌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가 표준액 비율. 그리고 이것이 9개잖아. 9개. 9개니까 땅도 9개로 나눠야 돼. 9배 1로. 그럼 위에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적 비율이 크면 밑에 땅도 넓어지겠죠? 그래서 부속 토지는 무조건 면적 비율. 자, 3번 나왔다. 3번. 별장과 고급주택은 4%. 무조건 틀려. 같이 붙어 있으면. 별장만 4%야. 나머지 모든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래도 고급주택은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별장만 4% 붙어 있으면 무조건 오다. 자, 그 다음 4번은 아까 했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이야. 주택.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기 봐,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아까 했잖아, 이거. 이거 3억이잖아? 소유자가 달아. 다르더라도 어떻게 한다?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안 돼요. 구분하여가 아니라 합산하여. 맞아요? 구분하여 틀렸잖아 벌써. 구분 계산한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이렇게. 합친다고요. 공시가격이니까. 구분 계산한 무조건 틀려. 합산해서 뭐를 계산했다는 거야. 소유자별로 구분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다고요. 합산해서. 구분하여 그러면 무조건 틀린다. 그 다음 5번 또 나왔다. 고급주택.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그럼 시가표준에게 과세표준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60%지.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출시는 주택이야. 70은 어디에서 쓴다? 토지 건축물. 주택은 60.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네요. 자, 오른쪽 넘어가요. 넘어가자고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7번. 7번, 8번까지 하고 쉬어야 돼. 자, 세율 물어본다. 가장 낮은 거.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농지가 분리로 결정된다. 농지, 목장용지가 분리로 결정된다. 임야가 목장용지죠?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야? 007. 그 다음 사치. 사치. 사치는 세금 폭탄 4%. 그럼 최저, 가장 낮은 게 이거고, 가장 높은 거는 부동산은 4%예요. 나머지는 다 중간에 있는 거야. 가장 낮은 거는 007. 셋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가장 높은 거는 사치, 별장, 이런 것들. 고고보락장, 사치는 4%. 나머지는 다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자, 1번은 지목이 뭐다? 종합합산. 세율 적어, 종이요. 밑에 적혀 있죠? 종이요. 금액과는 관계없어. 금액 있잖아. 금액에 따라 세율이 초과누진이니까. 종합합산은 최저 뭐다? 1000분의 2부터 시작해요. 이거 종이요, 아까. 그 다음, 별도 합산도 금액자 0 1000분의 2로 시작하지? 최대 1000분의 4. 종이요, 별리, 4. 숫자 배열이. 잠깐 중간에 있는 거야. 자, 3번 목장용지는 목장용지는 007이잖아. 비례세율이니까 금액이 20억이든 200억이든 상관없어. 비례세율 007. 그 다음 주택이잖아. 별장 제외. 주택은 최저 뭐야? 0.1%. 0.1에서 0.4. 다 중간에 있는 거야. 중간에. 그 다음 5번은 공장 몇 프로? 0이야. 공장 가자. 0.2. 그럼 가장 낮은 거는 007이 답이고 가장 높은 거는 4%가 답이야. 이외 어떻든 답이 몇 번? 3번. 3번 목장용지. 또 옆에 두 개 더 적어. 두 개 더 적어. 농지, 임야. 분리로 가는 거. 세 가지가 007이에요. 목장용지, 농지, 임야. 세 개. 007. 0.07%라고요. 세 가지가. 셋 중에 뭐가 나온 거야? 목장용지. 그 다음 공장용지 옆에 적어. 0.2%지? 공장용지. 또 하나 뭐가 있어? 염전터미널. 공장용지 옆에 0.2로 가는 거. 공장용지 옆에 뭐 적어? 염전터미널. 0이야 공장 가자. 0이야 터미널 가자. 0이야 염전 가자 이거. 자, 그 다음 8번. 8번. 표준세율에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거. 여기 보세요.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은 딱 세 개밖에 없어. 종합 합산. 왜 합산해? 누진세율이니까. 별도 합산 누진세율.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할렐루야. 주택. 별장을 뺀 주택은 공평과세를 위해서 0.1에서 0.4 4단계야.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율을 쓰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입니다. 그래 우리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쓰지? 그래야 공평하잖아. 집값이 높으면 최대 0.4. 집값이 높으면 최저 0.1. 주일 사랑사랑. 이거 세 가지를 뺀 나머지는 누진을 안 써. 비례세율. 자, 기억 별도 합산. 왜 합산해? 누진세율이잖아. 자, 분리는 비례세율. 007이 있고 0.2가 있고 4% 이런 거 다 비례세율이요. 그 다음 디귿. 공장용 건축물이잖아. 근데 이 어디에 있어 공장이? 주거지역. 이것도 이제 어렵게 나왔을 때. 이거 여기 보세요. 이 건축물이지. 공장용. 이거 있잖아요. 작년 기출문제야. 그래서 이거 문풀에서 다섯 번을 풀고 갔다고요. 문풀에서. 여기 봐. 자, 건축물은 세율이 몇 프로? 0.25. 0.25의 일반 건축물. 건축물이야. 땅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 땅은 별도 합산이야. 건축물. 근데 이 건축물이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이 건축물이? 주거지역. 주거지역의 공장건축물이야. 그럼 주거지역의 공장건축물은 오염을 배출해. 오염을 배출하니까 여기에다가 두 배로 과세합니다. 그럼
0.25에 2배니까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한다? 0.5 오염 배출하니까. 그래서 0.25, 0.5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비례세율. 그래서 여섯 글자로 차등 비례세율이지? 그래서 디귿은 주거 지역의 공장 건축물은 오염을 배출하니까 0.25에 2배로 과세해요. 0.5% 비례세율. 됐어요? 자, 주택 가장 잘하는 거 별장 제외. 0.1에서 0.4 누진세율을 쓰지? 누진세율이잖아. 몇 단계? 4단계.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초과 누진만 쓰는 거는 디귿. 디귿하고 네? 초과 누진 쓰는 거 기역과 네? 기역과 리을이지. 아, 기역 합산하니까 누진세율 쓰잖아요. 아, 누진세율로 쓰는 거를 물어보잖아요. 아, 초과 누진이 누진세율이지. 답이 몇 번? 3번. 여보세요. 이런 거를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 비례세율. 어? 여보세요. 0이야 007 이게 무슨 세율이야? 비례세율. 비례세율이잖아. 그럼 누진세율은 기역과 뭐밖에 없다. 주택 우리의 아파트 누진세율로 계산해요. 공평과세를 위해서. 얼마나 작년에 시험이 쉬웠어. 누진세율 딱 셋 중에 하나가 답이잖아. 셋 중에 하나가 이거. 아, 여러분들 아파트 누진세율로 세금 계산해요. 이거 별장 빼고. 그 뭐라고 나왔어? 별장 제외. 아, 우리 아파트 이렇게 누진세율을 써서 세금 계산한다고요? 왜 누진세율 써? 공평과세를 위해서. 재산가액이 높으면 높은 세율을 곱해야지. 낮으면 낮은 세율. 그래야 누진세율. 일정하게 곱하면 공평이 안 맞아. 아니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드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에요. 네. 세 가지가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돼.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